고린도 교회 문제가 서로 파가 나뉘어지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차별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은사는 많다고 하면서 요란한 행사는 많이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가 교회 같냐, 우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난 그걸 내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혹시 너희는 아니냐, 너희는 성도인데 너네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사느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난 너희를 내 자녀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까를 묻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 하나님이 그 수욕을 다 당신이 당하기로 하시는구나. 성도 같지 않은 성도, 그 성도를 너희는 여전히 내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수욕을 다 당하시는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 내 교회 아니야 라고 자르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온갖 수욕을 다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저기다 놓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셔서 고린도 전서를 써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고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세상은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성도 같지 않은 성도인 나, 성도의 가정 같지 않은 성도의 가정인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려면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그 격가지 문제들부터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으로, 진짜는 십자가 밑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모든 가지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게 추상적이니까 십자가의 도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의 가장 핵심의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가질 만큼 가지고 올라갈 만큼 올라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만 알기로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거예요. 왜 그럴까?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가정을 꾸려가는 방식, 돈을 버는 방식, 그리고 인생을 사는 방식 따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다른 거랑 상관없이 그냥 예배 생활하는 것에서만 예수님 잘 믿어 천국 간다 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에 모든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오기 시작했냐면 예수를 모셔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썼던 방식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진짜 고상한 지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하고 물어야 돼요. 도대체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그가 말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길래 이 세상에 그 유수한 석학들이 말한 철학과 방법론, 윤리, 체계를 넘어서서 예수가 가장 고상하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할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성도들도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라는 게 예배당에 와서 구원받는 문제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눈빛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는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건 예배 자리에서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중심에 있게 하는 거죠. 그래야 정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그 마음으로 가정과 남편, 아이를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이웃을 대해보는 태도를 한번 가져보세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업수히 여겨요. 우리를 왜 업수히 여길까요? 우리에게서 십자가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만, 능력을 주셔야만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작은 행동들의 변화로 삶의 가치의 저변에 십자가를 모셔가야만 지금 고린도전서에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성도 같지 않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 가는 그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모셔가시고 여러분이 화가 나는 사람 앞에 모셔가시고 갈등이 되는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가시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 배우자의 문제, 인생 앞에 예수님을 모셔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십자가가 보여주신 그 능력을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예배가 달라지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 작은 변화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중학생과 하나 더. 아무리 세상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했던 일들을 성실하게 꾸준히 해가면 그걸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